채널 구독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손석구 연애. 현재 난리난 손석구와 10살 연하 여배우 손석구 결혼? 배우 손석구가 동료 배우 이설과 열애설이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설이 열애 사실을 일부러 드러내려는 흔적이 보이고 있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손석구와 이설이 필리핀에 있는 한 식당에서 찍힌 사진으로 열애설이 불거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손석구와 이니셜로 맞춘 커플 팔찌가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이설이 나중에는 SNS에 커플 링까지 공개해 네티즌들의 비난을 받았죠. 손석구가 설마 바보를 촬영하는데 커플링을 끼고 있겠냐는 반론을 받게 펼쳐졌지만 손석구는 이미 JTBC 드라마 나의 지방일지에서 이설과 커플로 맞춘 목걸이를 보고 나와 누리꾼들의 문매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박물관에서 찍은 사진을 SNS에 공개하였습니다. 손석구가 이계신물의 좋아요를 눌러서 수많은 누리꾼들이 박물관 데이트 사진을 자랑하려고 올린 것이냐며 이설의 행동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설의 행동 때문에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에 집중이 되지 않는다며 제발 티내지 말고 기다리자는 댓글이 쇄도하기 시작했는데요. 그와 반대로 손석구의 나이가 40대인데 연애도 못하는 것이냐며 악플러들이 행동이 잘못됐다며 지적하는 댓글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설은 이러한 악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SNS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5일 전 올린 게시물도 네티즌들 사이에서 문제가 되고 있죠. 이설이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이 연출한 영화 큐어의 장면들을 캡처해서 올리며 우아해 보이는 얼굴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마미아와 유해한 사람들을 줬다. 자신을 잃어버린 다카베의 큐어링 물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인간의 본심, 증오심을 이야기하는 작품으로 유명한데요. 영화 내내 나오는 대사가 당신 누구야? 당신은 누구냐고였습니다. 이 대사는 상대의 이름이나 정체를 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난 당신이 본심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협박에 가까운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배우 손석구는 1983년 2월 7일생입니다. 손석구의 키는 178cm입니다. 배우 손석구는 시카고 예술대학교를 졸업했는데요. 중학교 때 조기 유학을 떠났고 대학에서는 미술과 영화를 전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캐나다에서 연기 공부를 시작했고 공연을 하면서 한국 무대와 작품에도 출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학 다닐 때 영어 이름은 없었고 그냥 석구였다고 합니다. 손석구는 중학생 때 미국으로 조기 유학을 가게 되어 학창 시절을 미국에서 보냈다고 합니다. 유학을 간 이유는 수줍음이 많은 그의 내성적인 성격 때문이라고 하네요. 손석구는 어린 시절에 병적으로 수줍음이 많았다. 주말에는 무조건 집이었고 백화점에라도 가면 한마디도 못하고 집에 왔다. 아버지께서 많이 걱정하셨다. 뭔가 변하긴 해야겠다는 생각에 유학을 택했다. 손석구는 그렇게 이후 미국에서 학창시절을 보내며 다큐 감독을 꿈꿨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생활을 하면서 다른 걸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손석구는 군복무를 이라크에서 했다고 하는데요. 이라크 자이툰 부대 3진 2차 병력으로 자원해서 갔다 왔다고 합니다. 보병을 단 한 명 뽑는 치열한 경쟁률로 나중에 연기 오디션을 보면서도 그렇게 치열한 경쟁률은 뚫어본 적이 없다고 하네요. 손석구는 이후 전역한 뒤에는 동생이 있는 캐나다로 갔고 거기서 농구 선수를 꿈꾸기도 했지만 포기했다고 합니다. 손석구는 지금도 전지전능한 누군가가 와서 다시 시작하면 뭐 해볼래? 라고 하면 농구 선수를 택할 정도로 로망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그나마 잘했던 건 육상이었다고 하네요. 아무튼 이후 손석구는 시카고 예술대학에서 미술 수업을 듣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결국 본인과 맞지 않음을 느끼게 되고 영화로 전향했다고 합니다. 이후 그는 연기를 배우게 되었고 연기가 좋아서 캐나다에서 연기를 2년 더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손석구는 당시 처음으로 3개월 동안 1시간짜리 독백극을 하면서 연기를 처음 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채널 구독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